자, 20강 시작해봅시다. 자, 20강의 그 게이트웨이라고 나와 있는 첫 번째 질문 바로 갈 건데, 영상을 이제 시작하면서 미리 얘기를 하면은 20강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 지금 영상에서 얘기를 할 지문들 중에서 한 지문 정도만 조금 빡빡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수월하거든. 그래서 아마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 자, 같이 해봅시다. 자, 이 레온 페스팅을 뭐 사람 이름이겠지? 이 사람은 미국 사회 심리학자입니다. 넘어가 보자. 태어났어. 러시아 이주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As a graduate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Iowa. 자,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graduate student면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학생인데 졸업한 학생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대학원생 같은 거 생각하면 될것 같아. 밑에 해석 한번 볼까? 대학원생이라고 실제로 나와. 그래서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대학원생으로서. 자, 여기서 as는 뭐뭐로서. 대학원생으로서. 페스팅어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에 의해서? 커트 류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리딩 소셜 사이콜로지스트래. 자, 리딩이라는 단어는 선두적인 이란 뜻이야. 선두적인. 그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리드라는 단어가 이끌다라는 뜻이 있지. 그래서 리딩, 이끄는 이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어렵진 않은데 우리 내신 준비할 때 이런 거 그래도 챙겨야 돼. 수동태.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았잖아. 수동태 쓰는 게 맞겠지. 너무 쉬운 거 알아. 근데 우리 내신 준비할 때 언급을 안할 수가 없어서. 자, after graduating from there. 그곳에서 졸업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은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이거 MIT다. MIT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1945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거 문제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수업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과거 시점을 딱 정해놓을 때 있지. 과거 시점을 정해놓을 때는 완료 시제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를 그냥 단순 과거로 썼다. 이런 거. 문제로 안 나올 거야. 그냥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해봤어. 자, 과거 시점을 지정을 해놓으면 이럴 때는 완료 시제를 쓸수 없다. 이게 이제 고등 교육 과정에 나오는 내용이기는 해. 안 어렵지? 그냥 편하게 들어도 돼. 이 지문 자체는 안 어려워. 다음 거. 자, he later moved to Stanford University. 아, 멋있네. 이 사람은 MIT 교수를 하다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로 갔대. 스탠포드 대학교로 갔는데, 자, 스탠포드 대학교를 선행사로 잡은 관계부사가 등장을 했지. 자, 그곳이 어디냐면, 그가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 사회심리학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계속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일이라고 해도 좋은데, 연구라고 해석을 해도 좋아. 자,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 걸 떠나서, 이제 좀더 넓은 범위에서 고등영어 공부를 할 때는, 이 워크라는 단어를 일이라고 해석하는 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수업할 때 내가 가끔 얘기하는 건데, 얘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노력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해석할 때 수월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니까, 교수님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노력을 하는 건 당연히 연구일 거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 있는 사람이 노력을 하는 건 일하는 것일 거고, 체육관에 간 사람이 노력을 하는 건 운동을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는 노력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거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야.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면은 거의 세뇌되다시피 해가지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만 자꾸 생각을 해. 그러면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일 때는 that을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자, 그러면은 내가 출제자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약간 함정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요 자리에다가 내가 that을 써놓는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지. 자,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보시오. 그러면 학생들이 옳다커니 하고,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 that 안 되지? 위치로 고칠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야. 아니지. 관계 부사 써야 되는 거잖아. 관계대명사를 쓰는 자리가 아니잖아. 근데 요거 가지고 약간 트릭을 쓴 거지. 학생들이 관계대명사를 쓰도록 유도하는 문제를 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돼. 관계 부사를 쓰는 게 맞다. 왜?
선행사가 장소고 뒷문장이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자, 그렇다는 거고. 자, 이거 좀 여기서 약간 느낌표 뜬 사람들은 필기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 계속적 용법에 관계 부사를 쓴 부분이다 라고. 그 다음에 이거 뭐로 바꿔서 써도 괜찮냐면 in which나 아니면 뭐 at which 같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도 괜찮아. 그럼 여기선 이렇게 부르는 거지. 계속적 용법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쓰는 거는 괜찮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어젠 날씨가 좀 추웠던 것 같은데 오늘은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카페를 갔다 오는데 기분이 좋았어. 사람은 역시 햇빛을 좀 받고 살아야 되나봐. 학원에 있다 보면은 햇빛을 잘 못 받으니까 약간 몸이 처지는 느낌이 드는데 좀 운동도 하고 이러면 좋더라고. 자, 다음 문장 보자. His theory of social comparison earned, 예, 동사 earned him a good reputation. 평판이란 뜻이야. 자, 그의 사회 비교 이론 이렇게 해석해 볼까? 사회 비교 이론은 그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다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해석 한번 볼게. 해석은 약간 뭉뚱그렸다. 사회 비교 이론으로 훌륭한 명성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좀 의역을 한 것 같고 그에게 좋은 평판을 뭐 얻어다 주었다 정도로 해석을 할 거거든. 자, 일단 필기를 한번 해볼게. 우리가 earn이라는 단어 동사로 쓰였을 때 요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건 보통은 뭐뭐를 얻다라는 의미를 가져. 벌다라고 해석해도 물론 괜찮아. 근데 이 단어가 가지는 뉘앙스 자체가 뭐냐면 좀 노력을 해서 그걸 얻었어 이런 느낌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 노력해서 얻었다는 느낌이거든. 근데 earn이라는 단어가 뒤에 명사가 하나 나오고 명사가 또 한 번 나오면 이럴 때는 A에게 B를 얻어주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제 빈도수로 따지면은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는 해.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당황하지 말고 자 earn 뒤에 명사 하나, 명사 둘 이렇게 나오면 A에게 B를 얻어다 주다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됐지? 자, Festinger이라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디에? 국제 학술 cooperation? 이게 사실 협력이라는 뜻인데 해석제 뭐라 나오냐면 진짜 협력이라 나오네. 나 뭐 협회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국제 학술 협력. 예상이 빗나갔어. 협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 협력이래. 국제 학술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1970년대가 되어서 he turned his interest to the field of history. 자 여기 보시면 turn A to B 이 뜻 알지?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자신의 관심을 혹은 자신의 뭐 흥미를 역사라는 분야로 바꿨다. 그쪽으로 돌렸다. A를 B로 돌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가졌다. 라는 말이고. 자, 다음 건. He was one of the most cited psychologists of the 20th century. 그는 20세기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심리학자 중 한 명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보자. 자, one of 하면 잘 알겠지만 이렇게 복수명사 쓰는 거지. one of 복수명사. 이게 어렵진 않은데 은근히 또 놓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틀리지 말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단어 cite라는 단어가 인용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인용된 사람이니까 cited라고 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문장 가보자. Festinger's theory still play an important role. Festinger의 이론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에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자, 표현 하나만 할까? play role. 이게 역할을 하다지.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게 한 지문 마무리 됐습니다. 별 부담 없지? 자, 넘어가보자. 자, 20-1번. 자, 갑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 레오 리오니? 사람 이름이겠지. 누구냐면 internationally known designer.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디자이너란 뜻일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디자이너인 레오 리오니라는 아니네. 미안. 괄호 여기서 닫으면 안 된다. 여기서 닫아야 되네. 이렇게. 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고 그래픽 아티스트인 레오 리오니는 이렇게 가자. 자, 이 사람은 태어났어. 홀랜드, 네덜란드란 뜻이거든.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살았어. 언제까지? 그가 미국에 올 때까지. 1939년에 미국에 올 때까지. 이렇게 가는데 일단 해석은 다 했거든. 근데 이거를 해석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미국에 올 때까지 이탈리아에서 살았다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그 뒤에 미국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이거는 뭐 파파고가 해석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같은 말이지 뭐 어떻게 해석해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야. 편한 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린 소년이었을 때 He would go into the museums in Amsterdam 까지만 해석을 해볼게. 이거 지역 이름이지. 암스테르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뮤지엄에 가곤 했다. 자, 여기 would 밑줄 쳐볼게. 얘는 얘랑 똑같아. 이거 뭐야? 뭐 하곤 했다지. 박물관에 가곤 했다. 됐지? 박물관에 가곤 했다. 그리고 That's how he taught himself how to draw. 자, 요 문장 이제 해석할 때 조금 조심해 볼 건데 쉬운 거 먼저 해볼게. 자, 요거 How to draw. 이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표현 중에 이렇게 쓰지 말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고 배우는 어법이거든. 어떻게 해석해?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하지. 그래서 How to draw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라고 해석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봐봐. He taught himself how to draw 하면은 그가 자기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다.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독학했다는 뜻이지. 독학을 했다. 그가 자기 자신에게 알려주었다.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그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를 독학을 했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how에다 한번 밑줄을 쳐볼게. how. 자, 해석을 좀 정교하게 해보자. 자, how하고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우리가 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면 요 앞에 더 웨이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행사 더 웨이하고 관계부사 how가 공존하지 못하니까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거는 어법적으로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선행사를 이렇게 지워놓는 거야. 그치? 근데 해석을 할 때는 아 원래는 이게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동사하는 way, 방식 혹은 방법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겠다. 그치? 어차피 선행사가 way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이쪽으로 와보자. 그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지 가르쳐준 방식. 조금 더 파파고스럽게 그가 그림 그리는 방식을 독학한 방식 이렇게 가면 돼. 그것이 그가 그림 그리는 방법을 독학한 방식이었다. 그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지 스스로에게 가르친 방법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지요? 자, 이거 해석 안 되는 사람들은 피드백 요청해. 그럼 개인적으로 설명 다시 한번 해줄게. 자, 그리고 이제 어법 좀 신경을 한번 써볼 건데, 자, 주어. 이게 동사잖아. 얘가 접속사지. 그래서 주어 동사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거야. 그래서 that is 주어 동사가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내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요 대시 자, 관계대명사다 아니다. 이거 관계대명사다 아니다. 이거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시대명사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것 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냥 명사야. 그냥 명사. 앞에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쓰면 틀리게 돼버려. 얘는 그냥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지시대명사가 맞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요 자리에 위치를 쓸까, 대스를 쓸까라고 문제를 냈을 때는 위치 틀리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됐지? 자, 지운다. 필요한 사람 필기하시고, 자, 지운다. 자,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해볼게. 그럼 요러면 어떨까? 만약에 end를 지웠어. end를 지웠어. 그리고 that's
에서 이거 어법 문제로 내면 맞다 틀리다 이런 상황에서는 얘는 관계대명사지. 접속사가 없어졌으니까 관계대명사 되신 거야. 근데 앞에 콤마가 있네. 어 그럼 이거 됐으면 안 되겠다. 뭐라고 써야 돼? 위치라고 써야 맞는 거지. and를 지우면 위치로 변해야 돼. 대시 위치로 변해야 돼. 계속적 관계대명사 위치로 변해야 돼. 됐지? 이해 안 되는 사람 꼭꼭 얘기해. 나 같으면 이거 낸다. 내가 출제자면. 다음 거. He got into writing and illustrating children's book almost by incident. Incident는 이제 by incident는 우연이란 뜻이야. 미안, by accident 발음 잘못했어. 자, 그는 got into 들어간다는 뜻인데 뭐랄까 글쓰기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이제 글쓰기를 시작했다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이들의 책에 대한 illustrate, 그러니까 삽화를 그리다. 책에 들어가는 그림 그리는 거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글쓰기 시작을 했고 애들 책 그림 그려주기를 시작을 했다. 거의 우연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법적으로 약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보였어. 다음 거 어디냐. Leonie tore out bits of paper from a magazine and used them as characters and made up a story to entertain his grandchildren on a train ride. 여기서 보시면 bits of paper, 이거 종이 조각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종이 조각. 원래 이 bit라는 단어가 조그만 거, 조그만 조각 조각을 bit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tore out이라는 말은 현재 시제가 요거야. tear이라고 하지 않고 tear이라고 했습니다. 찢다란 뜻이거든. 그래서 그는 종이 조각을 찢었어. 잡지에서. 잡지에서 종이 조각을 찢었고 그것들을 사용했어. 뭐로써? 뭐로써 사용했냐면 캐릭터로서 사용을 했대. 그러니까 잡지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캐릭터를 만들었다. 이런 말인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스토리를 만들었어. 뭐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손자, 손녀를 기차 타고 가면서 손자, 손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entertain이라는 단어가 원래 즐겁게 해주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는 그 뭐 SM entertainment 이런 애들 있지. YG entertainment 이런 애들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하는 회사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is tree became what we now know as the children's book titled Little Blue and Little Yellow 하고 문장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보자. 자, 이 스토리는 뭐가 되었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이 되었어. 뭐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의 책이라고 알고 있는 Little Blue와 Little Yellow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의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titled는 어법적으로 pp를 적었다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런 거냐면 이 title 여기다 적을게. title이라는 요 단어가 동사로는 제목을 짓다라는 뜻이거든. 명사로는 제목이란 뜻이겠고 동사로는 제목을 짓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 책은 제목 지어진 거지. 제목 짓는 걸 당한 거지. 그러니까 pp 썼다. 자, he became the first children's author. Illustrator. 그는 첫 번째 최초의 아이들 뭐 저자가 되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다. 뭐 하는 콜라주를 사용하는 뭐로써 주요한 수단으로써 주요한 뭐 매체로써 뭐에 대한 자신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주요 수단으로써 콜라주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되었다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다음 거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니네. 마지막 거 아니네. 자, 리오니는 글을 적었고 그림을 그렸다. 40개가 넘는 아이들의 책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지. 자, 동사 병렬 이런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자. 이거 말고는 딱히 체크할 건 없는 것 같아. 다음 거. 1982년에 Leonie was diagnosed. 이거 진단받았다라는 뜻이지. 자, 수동태 비출쳐보자. 저 Leonie라는 사람은 진단을 받았어. 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어. 하지만 he kept working. 자,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 라는 뜻이지. 그는 계속해서 일을 했다. 뭐에 있어서 노력을 했다. 그림 그리고 illustrate하고 teaching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에 죽었대. 이탈리아에서. pass away라는 말이 뭐 돌아가셨다 정도의 느낌을 가지는 표현이지. 자, 일단은 이렇게 두 지문 해봤고 영상 끊고 다음 지문으로 가볼게.